동두천시 제한공모 경진대회는 동두천 소유의 방치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고 시정에 접목시켜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날 경진대회는 13건의 제안사업 PT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우수 사업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. 이번 경진대회에는 동두천 수도지사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아동학대 등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운영, 예술 게스트하우스 운영, 보육원 퇴소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등 8개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 또한 광암동 다목적회관 활용 방안으로는 어르신 제빵 공동작업장 조성, 광암탑동 랜드마크를 포함해 5개 사업이 이목을 끌었습니다.